그때 상당히 활발했습니다. 우선 사진 식자집이 여기 많았고, 사진 재판소가 많았고, 산연구소가 많았고, 광고 대행사 있지 않습니까? 대행사에서 갈라 필름 현상소도 대대적으로 완전히 이제 인쇄, 광고의 거리를 그때 뭐, 돼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이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사라졌습니다만은. 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. 행운이고 너무 멋있잖아요. 이 개노니까 계속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보이고 걸어가다가도 보이고 사진의 메카였다는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다고. 축제를 계기로 해서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사진의 도시 충무로 해서 그들의 작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즐거워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되어졌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밥 먹으러 올 때 그런 식당이 아닌 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고급적인 느낌도 들고요. 또 일부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의 일부라고 보는데 이걸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저절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의 사진의 메카다 하는 그런 명성을 되찾는 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진정한 사진하는 사람, 진정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것을 접해볼 수 있는 장소로 충무로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. 충무로가 제가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